이 생리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 뭐 생리통부터 성교통까지 너무 심하다는데, 치통이 심해가지고 잠에서 깨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니까. 최악의 통증이 10이라고 보면 그 정도는 7 이상 되겠는데요? 7이나 8은 우리가 이제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산통? 네. 한 5, 6 정도? 5, 6 정도? 예, 왜냐면은 그 생리통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맞으면 호전이 되는데, 예, 산통은 진통제로 호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암성통증도, 예, 산통과 비슷하게 한 7, 8 정도 되죠. 그러니까 5, 6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네요. 예, 이제 4 이상은 진통제를 투여할 정도라고 하니까, 예, 5, 6이면은 많이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생리통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되는 내막 조직이 이 내막이 아닌 주로 난소, 그 다음에 자궁 근육층, 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복벽이나 복막 이런 곳에 증식해가지고 거기서 착상해서 증식해서 증상을 일으킨 것이 자궁 내막증인데, 네, 말 그대로 자궁 내막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증식을 하는 거니까 자궁 내막은 생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생리를 하는 곳이니까 이 안에서 계속 매달 생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내막증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장기들하고 막 유착을 일으킵니다. 아... 서로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픈 골반통이 생기고, 그리고 잠자리 할 때도 성교통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막증이 진행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배 안에. 그래서 우리 응급실을 찾아주셨는데 수술할 때 이렇게 내막증 안에 있는 생리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궁에서 생리를 해서 역류를 해서 어떻게 뭐 난소에 내막증이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난소에서 분명한 거는 난소에서 내막증이 생겨가지고 매달 생리를 해서 그 생리혈이 계속 차다가 결국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급수술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내가 생리통이다, 아이고 그냥 배가 아프다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이렇게 심하게 만드는,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꼭 생리통이 그 동반되는 거 아니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이 생리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1차성 월경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성근증이라든지 다른 그 선행되는 원인에 의해서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를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성 생리통은 원인을 교정하면은 그게 생리통이 없어지는데, 1차성 생리통인 경우에는 진통제, 피임약 말고는 교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통 심한 분이 뭐 문제가 없는데 생리통 심한 30, 40대 여성은 잘 없어요. 자궁 내막증에 또 다른 원인 같은 게 있으면 좀 체크해 주신다면? 뭐 이거다, 확실하게 뭐 규명된 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건, 내막에서 이제 생리를 하면, 네네, 이게 지를 통해서 밖으로도 배출이 되지만, 네, 어느 정도는 나팔관을 통해서 이렇게 역류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역류된 생리혈 안에는 이 자궁 내막 조직도 있겠죠. 네. 그럼 그게 이렇게 나팔 난소나 뭐 배 안에 다른 곳에 딱 착상이 돼가지고 증식을 하면 내막증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분들은 이게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면역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결함이 있는 경우에 내막증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부인과 질환 중에 그 제대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자궁경부암 말고는 없어요.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네, 그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아야 되는. 네. 예. 자궁 내막증은 약물 치료하면 호전이 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수술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막 터진다든지. 네, 예, 터져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너무 커가지고 크기가 한 5, 6cm 이상이거나, 그리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악성과의 감별이 안 될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약물에 반응을 잘 합니다. 아... 약물에 반응을 한다는 말은 크기 성장이 이제 더뎌지고 아니면 크기가 아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자궁 내막증에 의한 생리통, 골반통 이런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것이죠. 네네.